네, 오늘 양시장 각각 한 100종목씩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세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식음료 사업 영위하고 있는 오리온을 좀 뽑아봤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 6%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더 힘들죠. 그러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되게 좋은 종목이기도 예. 하고 한데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떨어지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은 오늘 왜 이러나 싶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리온이라는 종목, 식음료 섹터에 있는데 식음료 섹터가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안 좋았었던 이런 주가 흐름 속에서 이런 경기 방어 입장에서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흘러갔었더라면 지금 오늘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대중관세 인하나 러시아 푸틴의 휴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각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에서 어느 정도는 이 경기 가치주들 그리고 성장주들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물론 이런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개별적인 이슈들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일본에서 이슈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 이슈가 뭐냐면 이제 꼬북칩이 일본에서 전량 회수 조치가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량 회수된 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온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특정 성분이 기준치보다 과다한 수준으로 검출이 되어가지고 회수 조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꼬북칩에 대한 이슈,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적으로는 잘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만 리콜 조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될 요인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리온이 이제 생수 사업부를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5년 동안 적자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 용암수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성장률이 지금 23%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23%가 줄어든 만큼 어느 정도 이 적자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5년의 적자에 이어서 적자 지속이 나올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슈로 좀 반영이 되었었던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성격인 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꼬북칩 리콜 이슈 그리고 예. 오리온 이 제주 용암수에 대한 이런 적자 지속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결국에는 주가 하락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이 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게 뭐냐면 이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음식료 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거의 16%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면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률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또 지금 거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품들의 이익성이 상향 전망이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예. 확실한 투자처로 우리가 보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오리온을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매수가는 지금 당장 하락은 하기 시작했으니까 97,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9,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리온 3월 중순 이후로는요. 견조하게 좀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런 기조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예, 것처럼 또 히든이 있잖아요. 뭐 초코파이도 예, 수박맛도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분들. 지금 다양한 맛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예. 오리온 모멘텀 있다. 조금 더 버텨도 된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2.7%대 낙폭이지만요. 목표가 11만 원, 손절라인 89,000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이번엔 롯데칠성이네요. 롯데칠성인데 조금 다른 게 계속 주가가 네네. 최근 들어 좀 빠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방금 봤었던 오리온이라는 종목이랑 섹터는 같지만 상당히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뭐냐면 이 음료 위주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롯데칠성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처럼이랑 그리고 칠성사이다인데요. 지금 사실 코로나 때 이
주류가 부족해서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주류 위주로 하고 있는 식음료 섹터들은 상당히 좋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6월 초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강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뭐냐면 지금 대주주인 롯데호텔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롯데칠성의 지분을 20만 주 정도 블록딜로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6월 8일부터 계속해서 강한 하락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블록딜로 팔았다 보니까 영업 이 주가 할인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고점에서 매각을 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감들, 투자자들도 팔아야 되나 하는 이러한 차익 매물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 화물연대에서도 지금 노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파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음식료 전반적인 업종에 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롯데칠성은 오비 맥주나 아니면 참이슬과 같은 기업들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반사수혜를 얻을 것이란 이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거를 꺾고 이 반사 수익으로만 올려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주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신규 사업 계획서를 제주지사에 제출을 했지만 반려를 당했습니다. 위스키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반려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제주에 있는 지금 공장에서 감귤 음료를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나오는 폐수량이 200톤에서 300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폐수 한도가 500톤인데 여기서 위스키까지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폐수량을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반려를 놓았는데요. 결국에 이 반려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고 폐수는 얼마나 이제 컨트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의 반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아주 강한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칠성마저도 제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컨센서스 전년 대비 10% 정도의 이익이 여전히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칠성은 또 하반기 이어질수록 경기가 회복되는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음료의 또 매출이 강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목표가 18만 원 제시드리고 매수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 기대치를 좀 충족시킬 것이다. 실적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도 적정 주가로 한 24만 원대까지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3% 낙폭 16만 3,500원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좀 버텨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목표가 18만 원 주셨고요. 매수가는 한 16만 원 선, 손절 라인은 15만 원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